선수는 31세, 엘리에스 선수 39세고 무엇보다 이 선수들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이 두 선수 모두 직업이 원래 있고 트럭 기사를 하는 선수들이에요. 이 제가 이 스페인 선수들을 지금 이 스페인 선수들 프로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첫 방문 연도 이말 그대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고 대회를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용인특례시청이 맞는 거고 이 문경새재 씨름단은 문경시청에서 또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.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먼저 알레한드로. 알레한드로가 안무 경험이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씨름의 대한민국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사용하는 기술들도 이 선수들이 좀 곧잘 하고 있어요. 지금 아무래도 지금 잠시 장기전으로 돌입을 하겠습니다. 스페인 잡치기. 알레한드로예요. 알레한드로 우렁찬 기합소리와 함께 동료 엘리에스를 무너뜨렸습니다. 그리고 이두 선수의 우애를 나누는 장면까지. 두 선수가 뭐 힘겨루기 시합을 했습니다만 이 끝이 나고 나서는 이 스페인 선수들 항상 보면 같이 바이러 선수 25살의 선수인데 이두 선수 신장이 195와 186, 그러네요. 130kg. 대단합니다. 와, 대단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이 몽골 선수들. 이두 선수가 MZ 세대 문찬 자, 남은 경기 10초. 몽골 더비, 에스파냐 더비, 스페인 더비는 앞서서 종료가 됐고 몽골 더비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. 종료! 이 부저와 함께 종료 종료 부저와 벨트를 함께 청사발음에 몸으로 에르데. 에르데. 자, 왼배지기를 성공을 했습니다. 끝까지 우스바야르 선수입니다. 이두 선수가 거의 10cm 정도 차이가 나는데, 차돌리기. 우스바야르 자, 두 1대1. 번째 판 차돌리기. 이제 태백급에서는 수원특례시청의 문준석 장사가 올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들배지기 몽헤르덴 결국 높은 신장을 보여줬던 몽헤르덴 선수가 결국 큰 승리를 신장을 하네요. 가지고 있던 몽헤르덴 선수가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몽헤르덴 선수가 스페인의 알레한드로, 몽골의 몽헤르덴 선수고요. 자, 지금 세계특별장사 씨름 대회 이 지금 결승전 알레한드로 선수와 몽헤르덴 선수의 경기는 5판 3선승제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. 네. 아, 3판 표정이 좀 보이긴 있는데 되게 평온해 보입니다. 알레한드로 그러나 몽헤르덴이에요. 몽헤르덴 첫 번째 판을 가져갑니다. 첫 번째 판. 자, 알레한드로 선수가 시작과 동시에 이큰 신장을 가지고 있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몽헤르덴 선수는 이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에 처음으로 출전한 선수인데 결승까지 진출을 했고 지금 한 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. 이 알레한드로 선수는 2014년도에 그러니까요. 씨름, 이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씨름을 접하고 있는데, 뭐 10년 차의 선수를 처음 출전한 선수가 이렇게 가볍게 첫 번째 판을 승리로 따내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화면에 비춰졌던 툴가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었고요. 두 번째 판이 시작이 됐습니다. 자, 다시 한 번, 두 번째 판도 들배지기! 몽헤르덴입니다. 작년 천하장사, 이 세계특별장사에서 몽골의 타미르 선수가 우승, 가장 이 세계특별장사에서 힘이 센 선수로. 자, 지금 세계특별장사 결승입니다. 결승전입니다. 네. 지금 결승전. 자, 관중석에서 뭐 바모 바모 나오면서 알레한드로 선수를 좀 응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. 있네요. 네. 지금 결승전이고 이제 몽헤르덴 선수 몽헤르 세 번째 판 뒤배지기 들배지기 잡치기로 잡치기. 알레한드로 선수 반격에 성공을 합니다. 세 번째 판에서는 알레한드로 선수가 자뭐 한라장사가 나오고 뭐 천하장사까지도 그렇습니다.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 판이 진행이 되겠습니다.
자, 네 번째 판 왼배지기 잡치기 잡치기 자 그룹이 다운 듯 느낀 것 같습니다. 알레한드로 선수가 지금 이 스페인 이 감독석이죠. 우리 신현승 회장님께 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 달라고 네. 이렇게 했는데 자 엉덩이가 먼저 닿았습니다. 정확한 주심의 판정이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이거 아, 말은 안 통해도 네. 알레한드로 선수가 엄지를 들어줬어요. 아 정말 멋있습니다. 알레한드로 선수가 패배는 했습니다만